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블랙 몽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오늘은 제가 갑자기 날씨도 좋아지고 해서 연습 방법도 아니고 이 몽키 해결서도 아닌 제가 이 티칭 강의를 하고 싶어서 또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이제 발리입니다. 발리인데 발리를 특히나 뭐 초보분들이나 이 중급자, 상급자까지 모두 통용이 될 수 있는 오늘 발리에 대한 수업을 할 거고요. 이 첫 번째 초보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발리 레슨을 받을 때는 원래 뒤에서 스트로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발리를 배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단 공의 컨택, 내가 이 라켓에 일단적으로 맞춰주는 컨택하는 능력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공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는, 밀어서 보내는 발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자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뭐 높은 공이든 낮은 공이든 내가 이 공을 조금 더 공격적인 발리를 하기 위해서 공을 누르는 개념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이 발리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해서 공격적인 발리를 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 초보분들이나 이 테린이 분들이 공이 이제 발리를 하시다 보면 일단적으로 공이 잘 안 나가기보다는 내가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삑사리라고 하죠. 이게 라켓 태에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이 해결해야 될 게 내가 이 공을 잡아보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이 라켓 면이 어차피 나의 손바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뭐 코치님들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코치님들이 이런 연습을 주셨을 수도 있고 뭐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다른 분들이나 있으면 공을 던져서 내가 이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공의 컨택 능력이 조금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일단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포발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왼손잡이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대부분 포발리면 자 오른손을 요렇게 내민 상태에서 자 공이 오면 내가 잡아보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들어가시면서 발리의 개념을 가지고 요게 요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이쪽에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일단적으로 잡으면서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한 몇 개를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컨택 능력이 되는지 내가 여기서 라켓으로 요걸 한 번씩 맞춰보는 거예요. 세게 치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공을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는지 자, 일단적으로 중간 정도를 자꾸 컨택을 해주셔야 되고 첫 번째 단계는 요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이 공을 이제 중급자 아직 상급자까지는 아니고 초보에서 이제 중급자 가는 단계에서는 공을 내가 조금 더 밀어내는 개념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시범으로 보여드리면 발리를 이 빼시고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공을 요렇게 앞으로 조금 더 밀어보는 거예요. 내가 공격적인 발리가 아니라 내가 그냥 길게 해주는 발리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자, 연습공 같은 경우에는 하면 조금 쉬울 수는 있고 이게 랠리나 만약에 게임 상황에 들어가면 지금 이 연습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레슨 받으실 때나 이럴 때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3단계는 이 밀어내는 발리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넣기 위해서 이 공을 내가 이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라켓을 조금 더 다운 시키는 거예요. 밑으로 다운 시키면서 이 공을 조금 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범으로 요거를 요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밑으로 그럼 밑으로 누르면 뜨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이게 공이 뜨시거나 첫 번째가 이게 이걸로 인해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라켓을 자꾸 발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리를 배울 때 다운스윙의 개념으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뺐다가 자 공을 보시면 치면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공이 깎이거나 너무 다운을 시키다 보면 이렇게 삑사리가 많이 나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발리의 최종 단계는
자, 1단계 컨택 능력이 필요하고 2단계 미는 것과 3단계 누르는 거를 자 종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자 라켓을 드시고 보면 요걸 들고 다운스윙을 하면서 공을 조금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발리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곡선 운동이에요. 곡선. 내가 라켓을 다운시키면서 앞으로 가져갈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컨택하는 것도 조금 더 좋아지면서 발리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면 들고 누르면서 조금 더 앞으로 누르면서 조금 더 앞으로 요걸 가져가시면 기본적인 컨택 능력을 가지고 내가 공격적인 발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는 포발리 설명이었고 제가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포핸드 쪽에 설명을 대부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백발리까지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발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1단계 내가 공을 컨택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여드리면 자 왼손으로 자 오른손잡이 분들은 라켓을 테이크백 했을 때 어차피 이 왼손 위치가 목 정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왼손으로 공을 잡는 걸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자, 공이 날아오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시 들어가면서 공을 잡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못 잡으셔도 돼요. 못 잡아도 내가 이 손바닥으로 내가 그냥 공을 꼭 못 잡으시더라도 이렇게 컨택만 할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요 연습을 하시고 자 2단계로는 내가 라켓을 밀어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발리를 무조건 위에서 밑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아까 자 우리가 손을 아까 공을 잡았을 때 손이 공 위치에 있듯이 목을 공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공 위치에 갖다 놓고 자 앞으로 그냥 그대로 밀어 보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자 이쪽이든 앞쪽이든 다시 자 있는 그대로 밀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밀어 주시고 자 그 다음 3단계는 내가 공을 눌러 보는 거. 내가 이게 위에서 공을 밑으로 너무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위에서 공을 자 2층에서 1층으로 내가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것도 시범 위에서 누른다 다시 위에서 공을 누른다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거야. 한 개만 더 요런 느낌으로 여기서 자 또 백발리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내가 공을 누르면서 자 우리가 곡선 운동이라고 했죠. 내가 백발리 누르면서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는 거야. 내가 이 상태를 보면 옆에서 보시면 라켓을 다운 시켜서 조금 더 앞으로 그러니까 다운만 시켜도 안 되고 또 너무 밀기만 하면 생각보다 이 강한 공들이 왔을 때 이 튕기거나 날아갈 위험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너무 누리기만 하면 아까 포발리에서처럼 뭐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 이게 공이 자꾸 깎이기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마지막 자 최종적인 발리는 위에서 누르면서 내가 누르면서 더 가져가는 거 다시 누르면서 더 가져가는 거 다시 이렇게 그러면 발리에 충분히 힘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 누름과 내가 미는 거의 동작이 이 교차되면서 충분히 내가 힘 전달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백발리 같은 경우에는 포발리는 이게 대부분 이 안쪽 근육을 쓰기 때문에 힘을 주기가 쉽지만 백발리는 상대적으로 이 바깥 근육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주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게임 하실 때도 백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위닝샷을 치려고 생각 안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고 근데 내가 그 위닝샷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백발리에서 내가 힘을 실어주고 뭔가 도움이 되고 상대편에게 효과가 들어가야 내가 포발리에서 결정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매싱으로 결정을 낼 수도 있으니까 백발리도 자꾸 연습을 하시면서 요렇게 자꾸 개념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훨씬 백발리도 힘 있는 백발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